네, 이번에 함께 보실 기업은 한솔케미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솔케미칼도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유명한 기업이고, 자, 현재 이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조정폭이 조금 나온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한솔케미칼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단기 실적보다는 성장 방향성으로, 지금 주가는 안 좋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을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성장성 방향으로. 자, 이익의 부진 속에 많은 걱정이 회자되고 있다. 걱정이 많아졌다. 주가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시장의 성장과 배터리 시장이 확대라는 방향성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거는 여전히 잘갈수 있는 부분인데, 자, 대신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 최근에 노이즈들이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자, 과산화수소. 자, 고객사의 투자 축소가 동사의 성장성을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 인정하는 거죠. 과산화수소 업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자, 대신에 이제 배터리 제품군 같은 경우에는, 자, 2022년도 3분기에 매출 성장 부진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는데, 바인더와 테이프 성장 훼손과 무관하다. 그거와는 상관없다. 자, 실리콘 음극재 첨가물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매출 반영 목표인 내년 하반기까지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재무제표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 정밀화학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반도체 제조용 화학 제품에 대해서 36%에 대한 실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 자, 추가적으로 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40% 가까이에요. 디스플레이하고 2차 전지용에 대해서. 자, 이 상당한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죠? 그만큼 2차 전지 업황이 중요한데,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져서 한다고 해도 디스플레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제지용에 대한 부분의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매출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좀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좀더 좋아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여타의 것들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형국,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들은 바닥 권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하반 경직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부분이에요.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솔 케미칼 보겠습니다. 자, 한솔 케미칼을 보시면, 지금, 자, 조금 더 크게 놓고 볼게요. 아이고, 이게 왜 어디 갔냐? 자, 이게 63,8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에 392,000원까지 엄청나게 주가가 한600% 가까이 올랐다, 그죠? 오르고 난 다음에 6배 올랐습니다. 오르고 지금 현재 조정폭이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조정폭이 지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권역에 지금 반등을 지금 붙여내는 다시 20주 선에 올라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번에 대한 변곡이 발생을 하고, 자, 두 번째 변곡이 발생하고,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변곡이 여기 발생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마디를 우리가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고가에 있는 첫 번째 마디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하단에 대한 요 자리. 지금 바닥을 이렇게 잡았네요. 그 15만 원대에 대한 부분이 현재 바닥 권역에 대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죠? 한 15만 5천에서 한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하나에 대한 변곡점이 발생을 해 있는데, 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한 22만 원선 정도 나타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주가에 대한 움직임 보면, 하단에 한 15만, 16만 원에서 거기에 대한 지지를 받았네요, 그죠?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좀 붙였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이 투매 과정이 좀 벌어지면서 23만 원, 22만 원 선이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이 상당히 또 강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선을 그어 본다면,
상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하방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양상이죠. 그러면 현재 이 중간선이라고 볼수 있는 23만 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자리에 대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파으로는 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좀더 나타나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치고 올리면서 다시 한번더 손바뀐 물량에 대한 부분,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줘야 되고, 만약에 보유자라면 오히려 현재 22만 원에서 23만 원대 올라간다면 그때는 한번 이익 실현으로 끊어주는 전략이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운영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22만 원, 23만 원대를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보면,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 최근에 또 다시 기관이 들어오죠. 그럼 이 기관이 지금 핸들링해서 23만 원까지는 한번더 쳐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앞에서는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고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23만 원 선, 그때는 한번 끊어내자. 끊어내자. 자, 그리고 대신 주가가 한번 빠진다면 하방에 대한 자리가 아까 전에 한 16만 원 선이었죠. 그럼 그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은 2차전지로 보고 나는 한솔 케미칼을 들어갈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른 여타 2차전지가 저는 좀더 좋다. 그래서 이거는 낙폭과대 이후에 반등 정도 수준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로 좀더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목표가 한 23만 원대. 그리고 만약 무너진다면 하단에 17만 원선요 자리 이탈되면 그때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 인생을 바꿔줄 바닥주, 스마트밴드 3주투 체험 이벤트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방송국에서 지금 수익률 1등 이후에 현재는 한국경제TV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또큰 힘이 되니까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